자, 먼저 자, 이렇게 네 개를 썼죠. 자,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. 사람 그리면은 일단 사람의 이렇게 이게 얼굴을 그릴 거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몸통을 그릴 거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그리는 형태로 사람을 그린다고. 면접도 마찬가지야. 면접도 가장 중요한 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.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, 사람이. 좀 이렇게. 응? 가장 중요한. 그 다음에 핵심. 뭐가 핵심인지. 응? 간결하게. 응?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고. 마지막에 두 줄 이상이라는 거는 한마디 하면 안 돼. 응? 두 마디 이상. 두 줄, 두 줄, 두 마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하면 썰렁하다고. 그러니까 한마디, 두 마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두 마디. 응? 이상할 수 있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. 두 마디 이상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준비해야지 된다. 그래서 답변 요령은 아주 간단해. 요것만 잘 지켜주면은 전공 면접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.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두 줄 이상, 두 마디 이상.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준비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. 자, 그래서 이제 전기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했던 게 전기이론, 그 다음에 전력, 요 세 분야에서 언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,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시사 관련된 거, 예를 들어서 뭐 5G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지? 이런 거.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,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시면 돼. 응? 자, 요 전기이론은 이제 통신직도 뭐 공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, 요거는 이제 통신직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뭐 정보통신에 연관된 그런 내용들 있지?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그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, 그 다음에 통신에 대한 시사, 그러면 이제 통신직이 되는 거예요. 자,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,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자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5G가 뭡니까? 뭐 4G가 뭡니까?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그러면은 여기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자, 요 식으로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두 마디 이상 하라 그랬죠. 그래서 두 마디 이상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? 맨 먼저 요거의 정의. 이거는 기존 산업 플러스 ICT가 융합된 거다. 그 다음에 요거의 요소 기술 ICBMAR. 자, I는 IoT, C는 클라우드, 빅데이터, 모바일, 5G 얘기하는 거지. 그 다음에 AI,
그 다음에 로봇이 얘기하는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하면 더 좋아. 응?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. 적용 분야나 어떤 기술. 그래서 뭐 스마트를 시작하는 거 많이 있지?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뭐 시티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뭐 스마트 그리드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이런 분야에 적용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장 답변을 잘한 거야. 그래서 두 갈식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두 줄 이상이 만들어졌죠.